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숭피가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싶은 K-POP 아이돌 6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국은 6명 중 1명으로 꼽혔고 그를 드라마에서 보길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성인 드라마 배역에서 전적으로 대학생 정국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국은 아이돌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능력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 황금막내가 드라마에 캐스팅이 된다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며 정국의 연기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저도 정국이 연기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기대가 좀 큽니다. 또 스크린에서 좌충우돌하는 대학생에서 성숙하고 세심한 전문직 역할의 변화도 보게 된다면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 같다며 장발 헤어스타일로 넘치는 남성미를 보여준 정국의 이미지를 예로 들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그의 이미지 변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아지게 했고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7일 IDN 타임즈도 한국 드라마에서 보길 희망하는 K-POP 아이돌 5인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정국은 한국 드라마에 데뷔하길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아이돌 중 한 명이다. 많은 사람은 정국의 잘생기고 멋진 성인 남성 역할이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솔직히 난 영화에서 보고 싶어 반항, 시크, 무심한 듯한 츤데레 역할을 잘할 것 같아 지금 학원물부터 하나 하자 정국이 연기 너무 잘하던데 연기하자 연기하는 모습 너무 보고 싶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국은 올해 초 BTS 월드게임 제작 코멘터리를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여 해외 매체들이 정국은 연기자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는 극찬 기사들을 연이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멘터리 속 정국은 운동으로 다져진 민첩하고 날렵한 몸놀림과 섬세한 감성으로 태권도부 고등학생의 모습을 완벽히 연기했습니다. 이에 액션 배우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증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적인 스크린 데뷔는 아니지만 2015년 방탄소년단의 일본 활동곡인 For You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맡아 풋풋한 소년이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해 청춘 드라마를 연상케 했습니다. 또한 2016년 정규 2집 윙즈의 쇼트필름에서 짧지만 강렬한 눈물 연기와 외롭고 고독한 감정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하는 정국의 어두운 내면 연기로 향후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연기 유망주로 등극하기도 했으며 2018년 정국의 솔로곡인 유포리아 영상물에서도 밝고 청량한 곡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려 캐릭터와 일체화가 되는 수준급 연기를 펼치며 영상물에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한편 정국은 그룹 자체 컨텐츠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연기해 폭넓은 감정선을 보여줬고 연기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중 인물과 혼연 일치되는 재능까지 갖췄으며 스크린에서 그의 모습을 하루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팬들의 바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한 팬의 트위터에 올라온 짧은 영상을 게재하며 보도했습니다. 트위터에는 금손 아미분이 영화 올라프의 짧은 영상에 정국의 목소리를 입혀 편집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키 찹찹 발라야 돼요? 제가 화장을 했잖아요. 아, 잠시만요. 저 다리 봐, 저 다리 봐. 아, 재밌겠다. 자, 이를 본 팬들은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계속 봤더니 원래 올라프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겨울왕국을 4번이나 봤는데 와, 저 싱크로율 뭐지? 의외로 올라프랑 잘 어울리네 등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국은 눈사람 올라프와 닮은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비주얼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귀여움 때문에 쌍둥이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평소 정국은 그에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함께 솜털이 보송보송한 동물들과 디즈니 캐릭터들 주로 주토피아 출신의 토끼 주디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트위터는 그의 상대방의 가장 최근에 추가된 캐릭터에 대해 디즈니 프로즌 프랜차이즈의 스노우맨 올라프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올라프, 눈사람 정국이 너무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